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신원소 주기율표 15번 P인입니다. 네, 생명의 유지에 꼭 필수적인 것이죠. 세포막과 또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DNA의 조직 구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광학 1000배 그리고 지금 2000배를 보고 있죠. 약간의 삼각형 구조가 살짝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퍼즐처럼 보입니다. 네, 보통 주상 진리에서도 일부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정린과 백린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빨간 글은 정린이고 흰색에는 백린 종이죠. 최근에 백린은 백린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무기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아주 미세한 작은 입자들, 동글동글한 입자들도 보이고요. 네, 각 원소마다 단일 원자가 아니라서 지금 광학 만배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다원자, 단일 원자가 아니고 하나의 원자에 다양한 입자들, 소입자, 즉 이걸 흔히 저는 이제 미세 소립자를 정의를 내리기를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연자라고 불렸죠. 광학 만배에서 2만배는 좀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죠? 네, 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오도김, 아주 좋은 천년 오도김의 이런 보석 같은 인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한 거죠. 면역 체계나 다양한 인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도 대량으로 흡입하거나 먹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뭐든지 과유불급,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우주를 보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인의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는 다이아몬드 구조도 있는데, 네. 자, 정말 아름답습니다.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라가 소현자들로 이루어진 됐죠. 하나의 원자의 소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